그런데 오스왈드, 너 용케 의심하지 않았네? 뭘 말입니까? 신데렐라가 침식에서 돌아왔다는 걸. 헬하운드 오스왈드라면 당연히 최악의 사태를 우선순위에 뒀을 거라 생각했거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뭐? 침식을 끌어안은 채 끝까지 싸운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 영웅의 끝이 침식의 패배에 쓰러지는 것이라면 너무 서글프니까요. 침식은 치료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영웅도 치료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고도 남을 영웅이니까요. 그래서 그 바람을 담아 믿기로 했습니다. 침식은 치료될 수 있다고. 너 그렇게 감성적인 녀석이었어? 특정 부분에서는요. 에이브, 최악의 사태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신데렐라의 침식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겠지? 알고 계셨군요. 언체인드라고 했나? 그 정체불명의 물질에 노출시켰을 때 체내 나노머신 98%가 사멸했다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어. 지금 신데렐라의 신체는 대부분이 나노머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 정확히는 붕괴했다가 나노머신의 증식으로 다시 재생했죠. 중요한 건 체내라는 단어입니다. 맞아. 체내라는 단어를 굳이 썼단 말이야. 난 이 체내 나노머신이 님프라고 확신하고 있어. 님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군요. 극비입니다만. 도망자 신세에 극비고 나발이고 알 게 뭐야. 아무튼 그 언체인드라는 녀석은 님프를 죽이는 것이고, 신데렐라의 님프는 현재 98%가 사멸한 상태일 거라 보는 게 타당하겠지. 맞습니다. 2%가 남아있죠. 침식이 남아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노머신인 이상 증식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가 어떻게를 말하는 건데? 신데렐라가 아나키우르가 됐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데렐라는 절대 더러워지지 않아. 근거는요? 믿는 거지, 그렇게. 그렇게 감성적인 분이셨습니까? 특정 부분에서는. 에이브, 괜찮아? 괜찮아. 좀 긴장해서 그래. 헨젤은 데뷔전이 퀸 공략전이라서 너무하다고 생각해. 그레텔은 데뷔전이 퀸 공략전이라서 너무 즐겁다고 생각해. 방주의 밀봉이 시작됐어. 갓데스 스쿼드를 중심으로 한 방위작전. 아크 가디언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다는 얘기야. 랩처의 정이라 부를 수 있는 것들이 방주를 향하고 있는 상태지. 하지만 방주는 무사히 밀봉될 거야. 왜냐? 그 갓데스가 있으니까. 우리는 랩처의 정예가 방주를 향하고 있을 때를 노려 놈들의 퀸이 있는 이곳을 친다. 소수정예로 말이지. 랩처의 모든 신경이 방주에 향해 있을 때 빈집을 터는 거야. 뭐 빈집 치곤 너무 많이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반쯤 자살 같은 일에 함께할 필요는 없어. 너흰 돌아가서 신데렐라를 놓쳤다고 얘기하면 끝이야. 그럼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 에이브는 왜 안 돌아가? 제일 약해. 솔직히 전투에는 도움 안 되는걸? 수리나 할 수 있다고 이 건방진 꼬맹이들아. 나는 끝까지 지켜봐야 하거든. 신데렐라가 모든 오명을 한 번에 뒤집는 순간을, 이야기를 다시 쓰는 순간을. 헨젤과 그레텔은 그런 건 관심 없어. 신데렐라가 살았으면 좋겠어. 그럼 헨젤과 그레텔이 지켜줘야 해. 신데렐라가 기뻐했으면 좋겠어. 기쁜 일이 없었으니까. 다들 고마워. 우리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동화였을 거야.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길이길이 기억될 이야기였겠지. 하지만 내가 다 망쳐버렸어. 아픔과 저주가 가득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어.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나는 이 이야기를 이었어야 해. 나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 약속할게. 지금부터 쓰일 우리들의 이야기는 실패한 이야기가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끝날 동화가 될 거야.
헨젤과 그레텔은 신데렐라를 믿어. 쓰자. 우리들의 이야기를 모아줘, 세이렌. 중앙으로 모여. 그걸로 가자, 그레텔. 비장의 레시피로 가는 거야, 헨젤! 반! 무이! 질! 탄! 빵야! 농담이겠지, 이거? 물론 농담이야. 세보이는 아무 이름이나 붙여봤어. 너희들 놀라게 하지 마. 헨젤과 그레텔은 랩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 걱정하지 마. 뚫을 수 있어. 유리구두 풀 컨택트 쏟아내라. 헨젤과 그레텔은 굉장한 컨트롤이라고 생각해. 대단한데? 좋아, 이대로 계속 가자. 궤도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승리야. 응, 갈 수 있어. 수문장급의 랩처는 확인되지 않아. 애초에 너희들은 섬멸전에 특화되어 있으니 이 상태라면 큰 문제 없이. 레드 슈즈. 저거 레드 슈즈의 다리야? 랩처식으로 개조되긴 했지만. 소원을 잃었네, 레드 슈즈. 아니, 아니구나. 가여운 레드 슈즈. 랩처는 너한테는 관심이 없었던 모양이야. 네 전용 무장에만 관심이 있었나 보네. 공평하게 만들어줄게. 네가 신기에는 과분했던 이 빨간 구두도 이 세상에서 지워버려줄게. 이 자식 날뛰기 누나! 야골라! 이제 그만 사라져! 이건 설마... 침식 유발 장치. 다시 돌아왔구나. 동료들과 함께. 자, 그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떠올리자꾸나. 동료들이 네 손에 무참히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을 것 아니니 사명을 말하렴. 그럼 넌 편해질 수 있단다. 시간이 없단다. 자, 어서. 그래, 넌 항상 나를 보고 있구나. 너의 승리의 여신을. 나는 이제 더러워지지 않아. 나를 봐주는 최고의 관객이 있어. 그 눈에 담긴 나는 아름다워야 하거든. 사라져. 아름다운 나에게 더러운 네가 조금이라도 묻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불쾌해.
신데렐라, 정신 차려. 이런 젠장 막판에 이러는 게 어딨어. 일어나, 일어나 신데렐라. 왜 그래? 어? 볼 것 같은 표정을 하고. 너 침실. 무슨 소리야? 걱정하지 마. 너의 승리의 여신은 절대 더러워지지 않으니까. 아, 진짜 심장이 남아나질 않네. 신데렐라, 괜찮은 거야? 물론이야. 어이. 괜찮아.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한테 상처를 주는 일은 없을 테니까. 좋아, 가자. 앞을 막고 있는 건 없어. 퀸의 목을 딸 시간이야. 그리고 이제부터 긴장해야 할 거야. 궤도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뭐가 있을지 알 수 없으니까. 우와, 예쁘다. 아름다워. 아,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타지도 못하겠구만 이거. 헨젤과 그레텔은 이상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알던 세상은 많이 바뀌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러게. 에이브, 얼마나 있으면 스테이션에 도착할까? 이대로 계속 정상 작동한다고 가정하면 한 시간 이내에 도착해. 빠르네. 사실상 화물용이니까 이거 셔틀 속도랑 비슷하다고. 뭔가 신경 쓰이는 거라도 있어? 그건 아니고 제대로 짚었다고 확신해서.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정상 가동 중이야. 주위를 보면 크고 작은 스크래치들이 있지. 여길 통해 랩처들을 지상으로 내려보낸다는 가설이 맞았다는 거야. 스테이션에서 만들고 궤도 엘리베이터를 통해 이동시킨다. 즉, 최악의 경우 스테이션만 떼어내도. 궤도 엘리베이터 자체를 부수는 건? 그건 무리겠지. 너무 커. 그리고 글러트니가 있어서 전략병기 사용도 제한되고. 우리처럼 소수정이니까 어떻게든 올 수 있었던 거야. 에이브, 헨젤과 그레텔은 좀 덥다고 생각해. 그래? 뭐지? 온도 제어 시스템이 맛이 갔나? 확인해볼게. 헨젤과 그레텔은 이상하다고 생각해. 더운 게 아니야. 뜨거워. 나쁜 예감이 들어. 걱정 마. 에이브가 지금 봐주고 있... 빈 포격? 위에서? 얘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다 어디 갔어? 헨젤, 그레텔 어디 갔어? 세이렌 어디 갔냐고요? 설마 떨어져. 에이브, 뭐야 이거? 뭐냐고? 정신 차려. 다들 무사할 거야. 이 높이에서 무사할 리가 없잖아. 무사할 거. 에이브! 진정. 에이브, 지금 갈게. 보지 마. 말려든다. 이 공격 퀸이 분명할 거야. 퀸은 고출력 빈 병기로 무장하고 있다는 얘기야. 유리구들하면 해볼만해.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는 특수 화물용이라 박살나지 않는 이상 끝까지 올라가. 유리구들을 전개하고 끝까지 올라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못 이길 것 같으면 스테이션을 떼어내. 퀸을 허공에 던져버려. 그것만 해도 랩체의 보급 루트가 막혀 우리가 이기는 거야! 기다려, 내가 갈게! 오지 말라고! 너는 올라가야지! 이야기를 이었어야지! 나 혼자 어떻게... 할 수 있어! 너는 가장 아름다운
내 승리의 여신이니까! 가서 이겨! 밑에서 다 같이 기다리고 있을게! 아니, 내가 널 꼭 찾을게! 꼭 이겨서 돌아갈게! 그래! 믿는다! 신데렐! 도착한 모양이네. 다들 무사해줘. 이겨서 돌아갈 테니까. 가자. 이걸로 해피엔딩이 되기를. 접니다. 위에서의 명령입니다. 2세대 페어리테일 모델 관련해 모든 정보를 파기하십시오. 예, 전부 다입니다. 2세대는 실패했습니다. 아크가디언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이제 방주의 밀봉 단계만 남았죠. 릴리바이스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작전은 성공했으나
승리의 여신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일을 잃었습니다.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어요. 이런 중요한 시기에 또 다른 실패한 케이스를 남겨둘 순 없습니다. 더는 동화의 이름을 짊어진 이들이 실패해선 안 됩니다. 그것은 상징이니까요. 예, 맡기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정도입니다. 기껏해야 백지에 가까운 상태로 만드는 것밖엔 할 수 없군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당신들의 이야기를 이었을 수 있을 때가 오면 깨끗한 백지에 오직 아름다운 이야기만 기록되길 바랍니다. 부디 그렇게 되기를.